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고장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스페인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침몰해 또다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난민 봉쇄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의 난민 수용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문서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3의 성 표기를 사회 전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천안은 유관순 열사와 서고 이동령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탄생한 지역입니다. 100년 전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독립운동의 전국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3월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함성은 한 달 후인 4월 1일 천안 아우네 장터로 옮겨졌습니다. 3천 명의 군중 가운데 맨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유관순 열사는 당시 17살에 불과했습니다.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천안 백석대학교가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장종현 백석대 총장은 100년 전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세운동 전국 확산의 주역인 유관순 열사의 업적이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00년 전 오늘 1919년 4월 1일 우리 천안 지역에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진 날입니다. 자신이 3.1운동에 참여한 것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고향에 내려와 만세운동을 확산시킨 유관순 열사의 애국심은 독립운동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일에 큰 힘을 모았습니다. 나이토 미츠히로 일본 센슈대학 교수는 100년 전 만세운동을 계기로 일본 내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해하는 공감론이 확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인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1独立運動で 민족 독립のために 비暴力 대항주의를 貫いた 人だと思います. 회의에서는 일본과 프랑스, 알제리, 대만 등의 학자들도 참여해 3.1운동을 평가하고 각 나라의 독립운동을 소개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미국 장로교단 PCUSA는 지난 2010년 동성 연애자를 직분자로 세우는 것을 허락한 데 이어 2014년에는 동성 결혼까지 인정했습니다.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교단 탈퇴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동성애 옹호 바람이 한국교회까지 영향을 줄지 우려가 큽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장로교단 PCUSA의 동성 결혼 인정은 2018년 초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선교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필그림 선교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교회당 건물을 총회에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교단을 나와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양충길 필그림교회 목사는 교단 탈퇴 당시 미국 장로교회의 동성애 옹호 행보를 비판해왔습니다. 지금도 학교 건물을 빌려 2,200여 명이 넘는 성도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양충길 목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을 때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은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양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동성애자들 소수들이 해야 뭘 하겠느냐 이렇게 무관심하게 놔두면서 여전히 개교회주의로 나아갔고 나 개인이 축복받고 은혜 생활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우리가 벌써 연합해서 벌써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지켜지는 일을 위해서 연합하여 힘을 썼어야 됐는데. 미국 장로교단의 동성애 옹호 바람은 우리나라 신학교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열리는 성소수자 옹호 강연과 지난해 장신대 채플 중 아마레츠 회원들의 동성애 옹호 소동은 한국교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영한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대표는 미국이 동성혼을 합법화한 것은 당시 정부의 정책 때문만이 아닌 미국 교회의 청교도적 사상이 무너진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교단 신학교, 특히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미국의 잘못된 예를 따르지 말고 예장통합총회 입장을 지키면서 동성애 논란을 해결지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한국은 그러나 그러한 전철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여태까지 가장 그 균형적으로 여태까지 분열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우리 통합교단이 정말 그 총회의 그 입장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또 장신대 교수들이 그러한 총회의 어떤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게 교단 신학교 아니겠습니까? 이와 함께 신학교의 동성애 옹호는 또 다른 교회의 분열을 자초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용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는 교회가 유럽과 미국 등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 분열한다면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동성애 바람을 결국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단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 유럽과 미국의 그런 성향이었다,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한국 교회는 주요 신학교에서 잘못된 사조가 들어오고 잘못된 성향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현재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미국 교회들은 현재 교회와 사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1일 제112년차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윤성원 기성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은 성결교인들의 영적 대각성을 이뤄온 전통이라고 말하고 거룩함을 되찾는 성결인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94명의 목사 안수를 받았고 2일 천안교회, 4일 전주바울교회, 5일 김해제일교회에서 행사가 진행돼 총 142명의 목사 후보생이 안수를 받습니다. 네, 소강석 세헤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로부터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전직 연방의원협회 측은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 초청 행사가 한미 우호 증진과 민간 외교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2007년부터 해마다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올해 6월에도 초청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탈퇴자 가운데 3명이 신천지 서산교회 등에 총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춘 반환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 1 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신천지 피해자들과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임원들이 참석했고 피고 측은 변호인 한 명만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피해자들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신천지의 위법성 인정 여부 등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제 이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도착한 난민과 이주자 수가 10만 2,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난민들에게 지중해는 희망의 루트이자 목숨을 건 항해인데요. 보름 전에도 스페인으로 향하던 난민 보트가 침몰해 수십 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스페인 김용재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난민 입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민을 수요하는 스페인이 유럽의 관문이 된 건데 이번 사고도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이 상황은 유럽연합의 두 가지 중요한 난민 정책과 관련되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난민들이 처음 발을 디딘 국가에게 난민의 망명이나 수용에 관한 책임이 주어진다고 1990년에 규정한 더블린 조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계속된 리비아의 전국 혼란으로 해상 경비가 허술해지며 유럽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보트피플의 주요 출발지가 되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난민들이 리비아로 걷잡을 수 없이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인신매매의 통로와 밀입국 브로커들까지 난무하는 상황으로 셀 수 없는 난민들이 유럽을 향해 몰려오던 중 2015년 4월 18일에 지중해 리비아 연안에서 어선에 타고 가던 난민 800여 명이 모두 익사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6월에는 스페인 NGO SOS의 아쿠아리우스호가 리비아 난민 600여 명을 구조하고 이탈리아 정부와 몰타 정부의 입항을 타진 시도하였으나 두 나라 모두 입항을 거부하며 지중해에서 떠돌다가 사회주의 진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스페인 정부 총리 페드로 산체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스페인의 주요 항구 도시 발렌시아에 입항하여 난민 모두를 받아 수용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 이후로는 난민을 태운 대부분의 선박들은 스페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난민을 태우고 스페인을 향하던 열악한 환경의 보트가 고장이 나고 침몰하게 되며 타고 있던 임산부를 포함한 난민들이 참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네, 독일도 난민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유럽 국가들이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페인의 난민 포용 정책이 계속될 수 있을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번 보수 성향 정당인 파티도 포플라르 당의 총리 라호이에 대한 불신이만을 내고 의결이 되어 기적적으로 총리 자리에 오른 페드로 산체스가 속해 있는 페소의 당은 진보 성향으로 적극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이민이나 난민 정책에 있어서도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원만한 난민 수용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를 대부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각 나라마다 난민 문제가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전한 복음으로 회심자들이 늘고 있다는 간증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적 접근이나 배척만이 아닌 영적인 분별력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스페인에서는 개신교를 선두로 하여 많은 NGO들이 난민 구제 사역을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동역을 하던 콜롬비아 출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주로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음식과 옷가지들을 나눠주며 기회를 빌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슬림 출신으로 히잡을 쓴 여인들이 와서 음식을 나누어 받은 다음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과 찬양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원만한 이민, 난민 정책을 펼쳐나가는 스페인 그리고 다른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도 더 개신교의 활동이 지금 활발한 스페인이니만큼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난민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스페인 김용재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사실 난민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최근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탈출해 미국으로 가는 이민 행렬 또한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이민 행렬이지만 이들을 위해서 쉼터를 제공하며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For many Central Americans, their journey to the U.S. begins on a path like this. Tens of thousands leave these bleak neighborhoods with homes made of little more than cardboard walls and dirt floors, places where one of the most promising prospects includes joining a violent gang. Most everyone hoping to escape wants the same thing. Un mejor futuro. A better future, and for them to have what I never had since my childhood. Heidi Garcia Benitez left Honduras with her young daughter and toddler son. Honduras has one of the world's highest murder rates. The State Department cautions Americans against traveling there. Benitez's brother paid a coyote or guide to take them through Guatemala and Mexico to the U.S. border. It was her first time leaving her country. He told me we were going to make a stop here in Guatemala, but he just left me here. He said he was going to run an errand downtown, and he never came back, and he didn't leave me any money. It's the victimizing of these migrants seeking a better life, often discussed by President Trump and other leaders. I never imagined this would happen. I only had a bag with clothes for myself and my children and our documents. That's all.
She was fortunate to end up here, an immigration house in Guatemala City. Juan Luis Carvajal Tejeda is a Catholic priest who runs it. Each night, as many as 30 people stay here. It's a welcome refuge for migrants headed to the border or back home after being deported. Some of them have already been robbed, abandoned. They are in need. It is the most basic human need to offer a safe place. This is a typical room at the immigration house. It has 10 beds. Immigrants are allowed to stay here for about 2 weeks. And at this house, the need is so great, they're hoping to add a third level. Tejeda and his staff helped Albina Suarez get in touch with her sister after the 23-year-old was caught crossing the U.S. border illegally and deported. The journey here was hard. There was a stretch of desert where we had no water, nothing to eat. From there, we got cuffed, and they took us to immigration. She has access to a psychologist at the immigration house. Maria Reyes talks to migrants about their frustrations, any trauma suffered on their journeys, and tries to help get them information or documents they need. Given more than half of Guatemala's population lives in poverty, and its children are among the world's most malnourished, Reyes doesn't counsel against trying to achieve a better life. We tell them and remind them of the risks. Luckily, they are alive, but will they be as fortunate this time? We talk about those thing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making another attempt. Reyes, Tejeda, and many other Central Americans compare this current migration to the U.S. to that from Europe around the birth of the nation. They have a hard time understanding why today's Americans don't welcome Central American migrants as Europeans were once embraced. Central America and Mexico have become a cemetery for immigrants. This is now a matter of life and death. It is about guaranteeing life. We are human beings. We are not animals. We are not dogs. After her ordeal, Suarez made a difficult decision. I don't plan to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Now, what I'm going to do is work and get ahead in life. Benitez tells CBN News she'll try to get a job in Guatemala since she thinks it's safer than Honduras. Then, after making some money, she'll try again to get her family across the U.S. border. Thankfully, God has not abandoned me. He has not let go of my hand. In the time I've been here in Guatemala, I have found good people who have helped me with my children, and I thank God for this house. No matter which path migrants choose, Tejeda and his staff pray they all eventually find their way. Jennifer Wishon, CBN News, Guatemala City.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공문서에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문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소수자를 포용한다는 정책인데요. 아직 사회 전반에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만은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예,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 그 접수하는 그 서류에 대해서, 공문서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성별을 쓰는 그 칸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동안은 이제 남성, 여성을 쓰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제3의 성도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네. 예. 뭐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시죠. 네, 트랜스 해방전선이라는 이제 그 기관에서 이제 성소수자들의 그 인권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그 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3의 성을 그 성별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을 했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문제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양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현재 지금 경계하는 것은 또 인위적으로, 후생적으로 자신이 성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양성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의학이나 심리학자 이런 도움을 받아서 결국 이제 어느 성을 하나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으로 명백하게 태어났는데 본인이 이제 성 정체성을 겪는 이런 경우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성 정체성을 겪는 경우에 본인들이 이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는 선천적으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자긴 하지만 여자이니까 남자와 연애하고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이제 동성혼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선천적으로 잘못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안하는 것은 이제 인권 침해다. 네. 이게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과학적인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많은 모임에 가서 있으면 거기에 이제 결국 오염이 돼서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것이고, 일단 한번 동성애자가 되면 중독성이 강해서 치료하기가 어렵다 뿐이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이 아니라는 것은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은 출산을 할 수 없으니까 유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쌍둥이의 경우 한 사람이 동성애자면 다른 사람도 동성애자일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예. 일반 다른 형제하고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후천적이라는 것이고 또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명이 한 20년 정도 일반인에 비해서 단축되고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한 5배 정도 높고 네. 또 노후에 고독사할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성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인권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예. 네. 물론 인권위가 다른 기관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네.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제3의 성을 인정하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혼이 합법화로 가게 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동성혼이 이제 합법화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침해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님이 성경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남색이라든지 동성애 나쁘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했을 때 이 주례를 거부해도 마찬가지로 차별이라고 형사처벌을 받고 네. 심지어는 제빵사가 그 동성애자의 그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난 크리스찬이라 못 만들어 준다 이렇게 얘기해도 처벌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는 이 사회적 혼란도 올 수 있는데 미국의 이제 법무부가 내 성은 내가 결정한다. 난 아침에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제 행정 지침을 내렸는데 네. 화장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갈 수 있고 여자인데 남자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면 이제 다른 사람이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고 네. 한다면 또 이제 그것도 범죄 우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의 합법화 이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좀 공문서에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해외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네, 해외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유럽도 보면 성별이 나타나는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인정이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결국은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가르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이 동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네. 또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이면 동성애가 확산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게 선천적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이거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그 트랜스 해방전선에 어떤 힘을 실어주고는 있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인정되는 게 들어가면 학생들이 동성애를 스스로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어느 날 이 자식이 동성애자가 돼서
동성혼 하겠다고 올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동성애는 내 주변에서 본 적도 없고 또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멀리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야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이게 내 집안에 내 아이 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성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것을 잘 생각해서 이 동성혼이나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교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좀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이다. 선천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순수함이 더러움과 이게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순수라는 것은 더러움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더러움 속에서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 걸 이제 순수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우리가 포용해서 그들이 성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예, 결국은 성소수자들도 위하고 우리 가족들도 위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또 사랑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일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열왕기상 15장 12절에 그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런 이제 성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은 이제 성경의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지만 이건 이제 후천적인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치료가 됩니다. 또 치료가 되면 그 성소수자들의 그 인권도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교계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동성애 합법화를 막고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네,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의 희망을 교육에서 찾아보고자 마련한 특별기획 기독교 교육 한국교회의 희망 오늘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정숙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먼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외국인 학생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왜 그럴지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희 학교 1998년에 시작됐는데요. 예. 시작될 때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하여 영어 과정으로만 시작된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외국 학생들이 물론 한국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외국 학생들이 많다는 이미지를 첫 번째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못하면 그 학교 못 간다지요. 그런 말을 여전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 못 가겠네요. 아닙니다. 네, 일단 학부 과정은 운영하지 않고 네. 이게 지금 석박사 학위 과정만을 운영하는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선교 목적을 띠고 개교한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학교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 이제 나열된 그 대학교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아마 가장 이름이 긴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네. 햇불 기독교 선교원 그리고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이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 거기가 이제 좀 협력하여서 물론 이제 햇불 기독교 선교원이 중심이 되었지만 트리니티에서 저희를 이제 처음에 조금 도와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름을 둘 다 존중해서 붙이고 네. 그리고 이제 신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신학이 있고 대학원 대학교 네. 그러니까 대학원만 있는 대학교다. 학부 과정이 없고 4년제 학부 과정은 없이 네네. 대학원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만 하는 학교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름 긴 것도 좀 이해가 네. 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만 있고요. 저희가 석사 과정, MD, MA 과정, 뭐 MED 그리고 박사 과정, THM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시작되었고 영어로만 과정을 시작했었고요. 네. 2005년도에 저희 하영조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 총장으로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소천하실 때까지 총장으로 계셨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과정과 한국어 과정이 함께 있는 이중 언어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영어 조금 약하셔도 오셔도 됩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중 언어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열심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보통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학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보니까 그 저희 동문들이 소개하는 경우도 이제는 많고요. 네. 그러나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소개합니다. 같이 동역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 지역의 리더로서 그동안 충성스럽게 일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영어 과정에서 아주 극소수로는 한국어 과정에서도 공부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영어 과정이고요. 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 추천해 주시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나 또 여러 망을 통하여서 정보를 알려주면 스스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추천해 주면 정말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동역해왔다라는 걸 제가 100%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마음껏 저희도 좀 뽑을 수 있는 그래서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외국 학생들을 초청해서 또 네. 교육을 시키고 파송을 시키고 계신 건데 20여 년 동안이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갔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또 대학원이니까 그렇게 큰 규모의 학교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큰 대학들에 비하면 숫자가 작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거의 저희가 이제 50여 개국 그래서 장학금 이 외국 학생들을 특별히 초청할 땐 저희가 장학금을 다 줍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 경우에 거의 50여 개 국에서 저희가 이미 초청해서 그 나라로 다시 가서 혹은 인접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그 친구들도 그렇게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사역의 이제 열매들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20대에 왔다가 저희 학교가 20년 됐으니까 이제 뭐 40대, 50대 그렇죠. 이렇게 네.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학교에서 엔젤 프로젝트라는 걸 통하여서 네네.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같이 수업으로 만들어서 동문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사역지에서 격려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정말 신실하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네, 주요 네. 좀 어떤 나라들에서 많이 오나요? 아무래도 아시아가 많아요. 네. 아시아에서 많이 오고 네. 뭐 저희가 잘 알듯이 뭐 가까운 나라부터 하면은 필리핀, 대만, 미얀마, 인도는 이제 원체 크니까 다양한 곳에서 오고요. 중국에서도 당연히 오고 스리랑카, 네. 네팔에서 좀 저희가 많이 온 편이고요. 부탄에서 잘 알지 못하는 뭐 나라들도 좀 있을까요? 네. 네. 그렇죠. 중동에서도 와서 이라크에서도 저희가 와서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라크에서도 왔고 파키스탄에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꽤 많이 오고 그런가 하면 저희가 유럽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온 학생도 있고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 백인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요. 또 절대적으로 많이 오는 학생들이 저희 교포 학생들, 코리안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래서 미국 교포 학생들, 캐나다 교포, 호주 교포, 뉴질랜드 교포. 그 학생들 영어 과정이 있으니까. 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그래서 정말 뭐 제가 이름 지금 나라를 다 전 세계에서 다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올해 첫 번째로 오게 된 나라가 잠비아. 잠비아. 네. 잠비아에서도 오게 됐고요. 루안다에서 온 학생도 이제 재작년에 처음으로 오게 돼서 이미 졸업도 한 명은 했고 그 사람이 또 공부하고 그래서 새 나라가 올 때 저희가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많이 저희도 배우고요. 니네 나라 이랬다는데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배우고 학생들도 또 저희에게 배우고 해서 참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어 과정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할 텐데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좀 어떤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주로 신학이고요. 신학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이 있고 신학의 다양한 부분 이제 성서 신학, 뭐 역사 신학, 조직 신학, 실천 신학 다양한 걸 배울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저희 학교 기독교 상담학 그 뭐 아주 유명합니다. 저희 학교 상담센터가 아주 국내에서 뭐 가장 잘 되어져 있는 기독교 상담센터 아닐까 싶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임명하고 또 적극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가정이라든가 또 자녀교육의 이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교육 또 뭐 재소자들의 문제 그래서 상담과 복음 전파를 함께 할 수 있고 또 선교사들의 멤버 케어 문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가 또 굉장히 활발한데요. 그건 이제 기독교 학교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 교사 수급 문제 이게 국제 기독교 학교 연맹이라고 그래서요. ACSI가 자격증을 줍니다. 저희 학교는 미국 외의 나라에서 첫 번째로 그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기독교 교사 또 교장 자격증까지 이제 확대해서 저희가 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선교지에 나가기도 하고 국내에서 교사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주 다각적으로 선교를 모색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전략적 선교, 이게 저희 학교 모토고 이 상담과 신학과 또 교육 이 모든 분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확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모색합니다. 예. 앞서서 정말 많은 국가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오는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려움 있는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특히 아프리카 학생들을 그 이렇게 대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도 우리 아시는 대로 좀 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국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이 아프리카 가서 드셔보시면 좀 그런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감사한 건 그래도 이 아프리카 학생들도 한국 음식에 좀 많이 노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그 첫 학기 시작하면 늘 궁금한 게 이 아프리카 학생들이 잘 먹고 있나. 왜냐면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걱정인데 올해는 제가 처음으로 좀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소통에서는 저희 학교가 이제 영어가 중심 언어예요. 그래서 뭐를 하든지 간에 한국어 과정이 있지만 가능하면 영어로 서로 통하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려움은 좀 적은 편인데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그래서 뭐 비교적 저는 우리 안에서 굉장히 좋은 그 시너지 효과를
협력이 일어나고 선교지의 어떤 좋은 모델 같은 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자부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총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학교 네. 분위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진짜 좋습니다. 네. 어떻게 아무래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에게서 추천을 받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국내외 신학대학이나 아니면 선교 기관과의 교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선교 탐방 주간이라고요. 예. 그런 걸 학교 행사로 일주일간 하고 있는데 목요일에 저희 선교단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선교단체들을 좀 모십니다. 그래서 와서 각각 부스를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 학생들이 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데 이걸 매해 봄에 하고요. 가을에는 사역 탐방 주간 해서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신학연맹이라고요. 에이시아 Theological Association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부회장으로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아시아 전체에서 또 아시아라고만 하지만 지금은 아시안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로 흩어진 아시아 디아스포라들이 또 신학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신학교육 단체들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신학교육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하는 건 많이 해요. 근데 잘하는 게 중요한 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연합해서 모색하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합니다. 또 ICET이라는 국제 복음적인 신학교육 협의회 거기에도 저희 학교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저희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저희 교수님들이 다 영어를 잘하시고 네. 또 저희는 교수회의나 모든 행사들은 기본으로 영어로 합니다. 이제 그런 좀 문화가 좀 되니까 그런 국제적인 참여에 있어서도 뭐 별로 뭐 어렵지 않게 저희 갈 수 있습니다. 로잔 운동과도 저희가 아주 긴밀히 협조합니다. 네. 그래서 로잔에서 하는 행사들 제가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그럼 뭐 또 저희 학교에서 유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적인 선교운동 또 선교적 신학교육 이 면에 있어서 저희가 좀 협조하고 또 저희도 아주 적극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좀 책임감이 크실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졸업생들에게 총장님이 좀 당부하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지역들이 선교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돌아가면 사실 어렵죠. 한국에 네. 있을 땐 저희가 좋은 기숙사에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돌아가면 그 마음을 사역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사역에 임해주는 게 이제 저희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요. 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졸업생들이 조금 더 창조적인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격려를 늘 하게 되는데요. 창조적인 사역이라는 건 요즘에 이제 일터 신학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이제 적극적으로 목회 사역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 뭔가 좀 이 소득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좀 창조적인 사역을 동시에 같이 해서 지역 주민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말씀으로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함께 이루어지는 걸 모색하면 좋겠다. 그렇게 네. 늘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네. 학생들에 대한 조언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네. 향후 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가 꿈꾸는 사역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비전과 함께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오늘도 그 이 C 채널 방송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네. 네, 방송 선교사들도 많으시고 또 뭐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정말 가장 여기서 물론 힘드시죠. 그러나 가장 손쉽게 이제 갈 수 있고 그래서 미디어의 세계가 아주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이 MDV 커리큘럼 바꾸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과목으로 정규 과목으로 넣기도 했지만 좀 미디어 사역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점을 사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실현하기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앞으로 학교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선교적 신학교육에
좀 좋은 그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졸업생들이 현지에서 많이 나가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의 사역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주는 것, 또 우리 학생들, 학생들이 학교 일단 왔으니까 와 있는 동안에 어려움들이 항상 있어요. 신학교 오면은 그 저희 예전 총장님들이 늘 하시면 신학교 오는 순간 일들이 많이 터진다 뭐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아주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남주자. 그래서 복음사역 잘하자. 이제 그런 부탁을 기도 제목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정숙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 10명 중 4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월간지 교회 성장이 전국 30개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조사 결과는 어른들 믿음의 성적표라고 봐야 할 텐데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 더 깊은 책임감으로 느껴야겠습니다. 시청자 매거진 구태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